안녕하십니까. 도민 리포터 정용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음료인 비엔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엔나 커피는 일단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커피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인스턴트 커피를 물량을 너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총 한 100ml 정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커피가 조금 진해야지 그 위에 올라가는 크림과 섞였을 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믹서기로, 자, 생크림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우유로는 거품이 좀 안 나기 때문에, 자, 그 시중에 판매하는 그 생크림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믹서기로 거품을 내주시면 됩니다. 좀 오래 할수록 거품이 좀 부드럽고 뭐 쫀쫀해지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한 1분 이상 차가운 상태로 하면 좀 더 거품이 잘 되기 때문에 우유 거품을 차갑게 해서 생크림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뭐 맛있게 드시려면 크림에다가 뭐 아몬드 시럽이나 바닐라 시럽, 헤이즐넛 시럽 같은 걸 추가하시면 좀 더 감칠맛 나는 거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집에 뭐 드립 기구가 뭐 모카포트라든지 뭐 이런 기구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내리셔서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다 하시면 좀 더 그 커피가 진하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뭐 그게 없으시면은 뭐 일반 인스턴트 커피를 물량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좀 진하게 커피를 만드신 다음에 크림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거품을 내주신 다음에 커피 위에 올려서 드시면, 요즘 유행하시는 뭐 비엔나 커피, 아인슈페너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아인슈페너의 유래는 그 산미가 좀 짙은 이렇게 드립 커피 위에 설탕이 가미된 생크림을 올려서 시나몬 가루나 코코아 가루를 뿌려서 먹는데, 그게 조금 그 번잡스러우니까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뭐 진한 커피 위에 생크림만 올려서 드셔도 충분히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맛있는 비엔나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또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는 에어로프레소라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